그럼요. 제가 가가지고서 자료 정리한 것들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혹시 뭐 메일 보낸 거라도 남들한테 누가 부탁하고 했을 때 메일 보낸 거라도 있나 찾아봤는데 뭐 기간에 관한 것을 메일 보낸 게 재작년도에 보낸 게 있더라고요. 기간이. 근데 재작년도에 보낸 거 갖고서는 안 되잖아.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낸 거 자료 갖고서라도 수업을 좀 해볼까 하고서 뒤져보는데 저 밴드가 제 비밀번호 밴드가 제게 안 뜨더라고요. 지금 저기다 컴퓨터에다 설치하고서 밴드를 갖다가 PC용으로다가 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 다음 주 합시다. 네, 미안해요. 네. 오늘 비 오는데 저기 오늘 일찍 가서 막걸리도 드시고. 예, 네, 내일 이번 주 뭐 이번 주 내내 비 온대매요. 예. 네. 예, 네, 어쨌든 죄송하오. 자, 일단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요. 절차적인 측면으로 제일 먼저 요거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지정 절차는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지정에 관련된 문제. 이제 요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 뭐 순서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심의. 그 다음에 심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때 통지의 문제와 공고의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며칠 이내? 5일 이내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공고와 5일 이내 효력 발생. 이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정, 심의, 공고, 통지인데 지정을 누가 하는가의 문제예요. 지정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누구다? 그래서 예, 여러 시도에 걸쳐 있을 적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그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 이상 시도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 시도일 적엔 여기 원칙이요. 예, 그런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두 개 이상 시도일 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때로는요 이제 국가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은 누가 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 뭘 거쳐? 예, 시민은요 그러면 시민은 누가 하는가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시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이 이루어질 때는 어디?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도지사에 의할 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거하고 요거고요. 다만 시군구에 관한 거요. 예,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뭘 얘는요,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뭐를?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의신청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이걸 심의한다. 그래서 적어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요, 여기서 말하는 심의 기관이 아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확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하겠어? 시군구한테 하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적에는요 이걸 지정할 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레벨이 따르잖아요. 예,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가 아까 시군구 할 때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 아니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시도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왜 통지하오?
허가 우리가 지정한 이 사람들한테 허가 받소. 토지거래 허가를 아니면 시군구에 가서 허가 받소. 그래서 시군구에 가서 허가를 받거든요. 여기. 그래 놓다 보니까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받다 보니 여기에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통지를 받은 이 시장군수 구청장의 문제입니다. 시군구 구청장은요, 자, 요 사항을 갖다가 다시 통지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공고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을 열람시켜요. 그래서 통지는 누구한테? 등기소. 등기소에서 이거 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그래서 그거 갖다 붙이면은 검인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 이 등기소에 가르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고는 며칠? 예,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열람은 15일 동안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군수구청장 관련이야. 이게 여러분들 지정 절차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지정 절차를 기억해 보세요. 지정은 누가 하는 거요? 그러나 우리가 지정받게 되면 가가지고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지정서부터 시작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렇게 되면 그 사후적으로 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는 그런 과정이 지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이 이루어질 때 누구의 심의? 그래요. 시도지사에 의할 때. 그렇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래요. 그걸 거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그걸 공고를 해. 공고가 있게 되면 며칠? 5일 이내 아니지. 15일이. 예. 5일이 지나서. 5일 후. 5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지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해주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걸 갖고 누구한테 일단 가르쳐 주고. 그리고 열람시켜. 며칠. 그리고 공고에 시켜. 7일. 됐어요? 예.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 여기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게 일단 기본이요. 기본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기간이 연장되는 거야. 계속 일적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몇 년 기간이요?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5년 정해놓고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도 있잖아. 그 연장 시에는 요게 연장 시에는 요 부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연장 시에는 누구요?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사람들 뭐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속 시. 예, 계속 시에는요, 이러한 부분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부분 부분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자, 여기 공고에 대한 것도 여기에 보면 5일 지나면 이제 공고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저게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이제 해제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기간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면적이 축소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요?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거요, 그때는. 언제요? 단, 범위가 확대될 때는. 그때는, 여기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이거의 문제야. 그러니까 5일 지나야 되겠죠. 제한될 때만, 즉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4번 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3번. 지정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누가 할 때야? 국장이겠네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 그때는 이쪽 문제라는 거예요. 이의 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의 제기.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한테만 가서 허가 받아?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때 누구한테 해야 하겠어?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 절차에 대한 측면하고 허가 절차에 대한 측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별개의 것으로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한다. 맞아. 틀려. 틀려.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시장군수 구청장. 자, 5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시도지사는 허가지역 지정 공고 내용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장에게도 통지한다. 이건 누가 한 거야, 그 뒤에? 예? 그래, 이제. 아니, 이 절차하고 요거 연결되는 거, 요게 두 개가 구별돼야 돼. 됐어요? 예. 그래서 1번은 그 부분이 틀렸어. 그 다음 5년 단위, 5년 이내요. 2번은 5년 단위. 그게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자, 허가구역 해제 시 중앙도시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러분들, 요게요. 여기요, 지금 해제 같은 거요. 해제나 축소 이런 경우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조항으로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7항 얘기인데요. 그, 2항, 3항, 아니야. 7항 얘기인데 3항, 4항, 5항은 준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준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6항이 준용한데 6항이 바로 뭐냐 이거야. 5일 지나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준용한다 요거는 안 한다. 그래서 그거는 즉시라고 여러 가지 즉시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준용이 돼. 그러니까 3번은 마저 틀려. 해제 시에도 이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5번 보세요. 허가구역의 해제 축소 이거에 이 문제는요. 5일 이거 적용돼 안 돼. 근데 확대의 경우는 거기에는 5일 적용된다. 왜? 새로운 지정이니까. 새로운 지정이다 보니까 확대의 경우는 5일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요.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오. 어이. 지정되고 나서요, 공고하고 나서 5일 지나야 효력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허가, 이게 지정되고 나서 즉시 이제 계약서 썼어. 그러면 허가사항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5일 지나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5번 지문을 갖다, 5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거기 시도지사가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등기소는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고 나서 그 사후, 즉 시장군수구청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개를 구별하자는 거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몇 년? 5년 이내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3번 허가 해제야. 허가구역 해제시야.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이 절차 아까 얘기했지만 축소되거나 해제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 절차는 어떻다? 그대로 준용돼. 단 뭐는 안 해? 예? 이거 효력 발생, 요거는 준용되지 않는 거야. 그 조항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요. 됐어요? 예, 그 다음, 5번은 뭐가 틀렸냐. 확대 지정은 뭐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제하거나 일부 축소 뭐 이럴 적에 그대로 준용될 뿐입니다. 예, 그 다음.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 그래요. 시도지사가 원칙적 그렇게 말 표현 못해. 누구누구?
국장 지도지사. 됐어요? 그 다음 5년으로 한다. 5년 이내. 그 다음 소유권,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근데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이라 해서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야. 뭐일 때? 유산에 틀렸다는 거예요. 5번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우 그리고 해제될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은 5일 지나야.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몇 가지만 알면 어떻소 보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한번 볼까요? 자, 지정기간이 만료돼서 재지정하려고 한대. 재지정시에는 뭐가 필요해? 여기 사이에. 여기서 재지정시, 계속시. 이때는 의견 청취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얘는 어떻소? 맞다는 거죠. 4번 답입니다. 여러분들, 대안대. 자,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려고 합니다. 재지정의 문제야 계속 지정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 이럴 적에는 뭐 해야 된다? 그 사이에 의견 청취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 언제인가? 그래서 언제다? 미리야. 미리 허가야, 사전 허가. 그래요.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 받고 하고 나서 허가 받으면 뭐야, 그게? 그래요. 나중에 허가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 처음부터 허가 받을 생각 없으면 예? 확정적 무효.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 받을 생각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 속에 들어가 봤어? 예? 중간 생략 등기 여부로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뭐로요? 중간 토지거래.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야? 무효다. 민법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세요. 자, 8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거요, 거기가 이게 1000제곱미터 주거지역 내 토지가 이게 다 갑거래. 부럽다. 근데 뭐 생각보다 넓지 않네. 그죠? 예. 근데 주거지역이었으면은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의 근본 얼마요, 면적이? 예?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일 땐 180이죠? 상업지역은? 그래요. 녹지는? 100. 녹지는 100.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래요. 여기에 미지정됐을 때. 그렇죠. 왜? 그 녹지나 미지정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크고?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도 돼. 얘네들이 진짜 돈 되는 거 아니요? 도시지역에서 진짜 이런 게 돈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그 저기 같은 녹지 지역 같은 거 풀리면 어떻게 돼요? 땅값 장난 아니잖아. 아, 진짜. 우리 동네 그쪽이요. 그 농산물 시장이 그 저기로다가 이사 와요. 그 도림동으로 이사 오는데, 구월동에서 농산물 시장이 도림동 쪽으로 이사 오는데요. 거기 이번에 보상 나갔어요. 보상 나갔는데, 개인당 저기야. 2인당 거의 10억씩 받았더라고요. 보상 받는 사람들. 와, 별거 아니야. 김포 한강 신도시 생길 때요. 김포 사람들은요. 그 한강 신도시 그쪽에 땅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걔네들 제일 못 사는 애들이었어. 김포에서. 유학 오는 애들. 근데 걔네들은요. 있잖아. 저 뭐 한 50억, 60억 보상 받았다면 코웃음 쳐. 그까짓 거 돈이냐고. 최소한 100억은 넘어야 보상받았다는 얘기 나오지.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예. 아, 김포 장난 아니에요, 김포 애들. 아, 부러워 죽겠어, 걔네들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풀리기만 하면 이게 장난 아니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정은 더 작아도 돼. 90이고. 녹지 지역도 풀리면 어마어마하니까 그건 100이야.
예, 이해가 가죠? 예,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최초에 일단 거래를 할 때 150제곱미터, 그거, 토지거래허가 실제 어떤 거요? 필요 없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150제곱미터 3월 27일에 또 계약을 맺는데, 이럴 땐 1단의 토지요. 1단의, 뭐라고요? 어, 요 갑으로부터 을이란 내가 요걸 동일하게 1단의 토지를 하잖아. 1단의 토지가 1년 이내 거래될 때. 같이. 1년 이내 거래될 때는 그때는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돼. 왜?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돼? 300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요. 1단의 토지가 어떻게 될 때? 1년 이내. 1년 이내 거래할 때. 요 며칠을 이내 거래돼. 예? 3일 만에 거래됐잖아. 그럴 땐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해설을 보면 10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 아, 그게 1단의 토지가 아니야. 지금 150, 150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 인접해 있고, 두 개를 갖다가, 을이라는 애가 두 개를 같이 사서 뭔가 같은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1단의 토지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1단의 토지일 적엔, 이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았지만 두 번째 받을 때는 어때? 받아야 한다. 그래서요, 답은 5번이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근데 혼자 가서 받는 거야? 둘이 같이 가는 거야? 둘이 같이.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영상,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단독 공동 허가 신청 아니면 공동으로. 단독으로 신청한다면 안 되지. 파는 놈이 팔 생각도 없는데 팔로, 그죠? 가가지고 혼자서. 예,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신청서 받았어. 이거요, 여기 시장군수구청장, 그죠? 며칠이래? 15일 이내 해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그죠? 허가증 발부하거나, 그 다음에 불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예, 통지한다. 그래서 법에는요, 이게 15일이 적혀 있다? 15일이 적혀 있진 않아. 근데 그 15일이라는 게 다 뭐냐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 들어오면 며칠이야, 기본? 15일이야. 그래서 15일인 거요. 그 다음, 3번.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했대. 몇 학년 몇 반? 2학년 2반, 2학년 100분의 30. 그거 틀렸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또는 허가 처분이든 상관없어. 해간에, 뭐 할 수 있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래요. 며칠이네. 그죠? 예. 1개월. 그래서 1개월 이내. 사후 절차는 항상 1개월 그거 맞죠. 그래서 이의 제기. 여러분,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과태료 처분. 얼마 이내? 1월 이내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시요. 수업하다가 딴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던데. 저기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니. 중개사법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셔. 예, 여기에 대해서는요, 청문. 이런 기회가 부여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 사전적. 그래서 얘는 뭐일 때? 얘일 땐 얘는 뭐? 그래요. 이럴 때 사전적으로 저런 절차가 있는 대신에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이의제기 제도를 두고 있질 않아. 그래서 이미 등록이 취소된 다음에 이의제기, 30일 내에 이의제기 한다, 못한다. 그래요. 업무정지 처분 받고 나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익 얘기할 수 있어. 얼마? 그 1월 이내에 이익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후적 구제수당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익 얘기 얼마 이내?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소? 예, 이의 제기는요, 여러분들, 그거, 4번, 저기요, 이의 신청 1월이요. 됐어요? 그 다음, 자, 허가 여부 처리 기간 내 허가증, 불허가증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갔어. 선매도 뭐 이런 얘기도 없었어. 이런 거 없이, 여기 봐봐.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여기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넘어갔어. 15일 이내 해야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끝난 날이야. 끝난 다음 날이야.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번 토지거래 체결하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허가받아? 그래 그건 맞다는 거예요. 뒤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예. 허가 신청을 받았어. 그죠? 발급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줘야 돼? 예, 네, 법에 써 있다? 안 써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몇 학년 몇 반? 그래,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허가를 안 받았을 땐. 그거 구별해 놓으라는 거요.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허가 해줘야 되는데, 또는 불허가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통지가 없네. 15일 지나도록. 그럼 어떻게 된 다음 날 받은 것으로 본다. 됐어요. 자 어려운 거요. 되게 쉽소. 아 이거 이거야. 이거 며칠? 그래요. 그 다음에 불허가 받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 요런 이야기들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까짓 게 뭐가 어렵소. 그 다음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취득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당해 기간에 대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이거 나오겠소?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요, 그게요. 일단요. 그 이용은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기간 안정했으면 5년 동안 이용이 목적이요 저기 원칙이야 몇 년이? 5년. 예 기간 안정했을 때는요 5년 이용이 원칙이다 5년 이용이 원칙인데 특정한 경우에는요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어 몇 년짜리하고 몇 년짜리? 2년짜리 예 4년짜리는요 수지형이요 그쪽이 그 수지형 그러니까 수용될 때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같은 때 그 다음에 수지형이 아니고 수지행이네 수지행 행은 뭐냐면요 저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의 어떤 그 사용 목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지군구나 지도에서 행정 목적을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용도 목적을 정해놓은 거야 이럴 적에는 몇 년 기준? 4년 기준이요. 됐어요? 그럴 땐 4년이요. 그 다음에요. 2년짜리도 있어요. 2년짜리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주거, 복지, 그 다음 대체, 그 다음 농축이요. 주거, 복지, 대체, 농축이야. 두 개씩 끊어요. 주거, 그 다음에 복지, 대체. 농축. 농축은 농업, 축산 이런 거 들어가는 거야. 주거는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요? 그래, 대체는 대체 용지야. 그 다음, 복지는 복지 사업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마을 주민들 복지 목적. 이럴 적에는 그런 목적들이 존재할 때 그 이용이 그거야. 그럴 때는 몇 년? 2년. 2년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2년은 뭐가 떠올라? 주거. 복지, 대체, 농축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거복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주거복지 사업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대체
농축 이렇게 기억해요. 주거복지 대체 농축. 그 다음 4년짜리는 뭐? 수지행. 수는 뭐야? 수용. 지, 지역지구. 행. 그러니까 시도, 시군구 뭐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됐어요? 자, 1번 보세요. 예, 농축 얘기 들어갔어. 뭐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뭐, 그래서 현상보존 요거 있죠? 이거는, 그거 없으면 현상보존 원래 5년으로 적혀 있거든? 근데 2년, 4년 이거 아니면 몇 년 원칙? 5년. 5년이잖아. 그 다음, 3번, 저기잖아. 뭐, 농업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 농축 얘기 들어가면 2년.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수용 들어갔잖아. 수용. 수용 들어가면 뭐? 4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5년, 5번, 수용 들어갔잖아. 됐어요? 예. 5번 답 4번이야. 아니, 그러니까 10번 답 5번이야. 다시 한 번요. 어이. 예, 4년. 대체 있잖아, 대체. 아유, 죄송합니다. 예. 대체가 들어갔잖아, 대체. 죄송하오. 대체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2년. 다시요. 여러분들, 4년 하면 뭐가 떠올라? 그래요. 그 다음에 5년 하면 뭐가, 2년 하면 뭐가 떠올라? 주거, 복지. 예, 대체 농축.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예, 11번. 연결이 올바른 거. 일단, 이거요, 이거 매수 청구할 때. 이때, 가격 뭘 하는 거요? 이거? 공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선매 시에는? 감정가. 그죠? 그거 아니요. 공시가, 감정가. 그래요. 그 다음, 이행관계금? 예, 취득가격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뭘 기준으로 하고, 아까 100분의 30도?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기본이고, 다만, 이거 두 개는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이. 자, 매수 청구.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해? 공시가. 그래요. 그리고 요건 뭘 기준으로? 감정가. 다음. 토지거래허가 신청 금액이 그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가보다 싸다면? 공시지가. 예? 네? 그 가격으로 하는 거지. 더 싼데?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거래허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매수 신청할 때 자기가 뭐냐면 토지거래 2억에 하겠다는데 불허가 처분 받았어. 2억에 하겠다는데. 그럼 네가 사하고서 국가에다가 사라고 요구했어. 그랬더니 국가에서 감정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감정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3억이었어. 그럼 3억에 사줘야 돼? 아니면 2억에 사달라는데 2억에 사줘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미쳐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예, 지가상승 투기를 억제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데 근거는요. 가격이 없어요. 이용 목적에 의해서 결정돼요. 뭐에 의해서? 이용 목적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가격이 없고. 예.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뭘 보기를?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이걸 취득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거냐? 지금은 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한다는 건 가수요를 잡는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용 목적이야. 그래서 그 이용 목적 거기 아까 있는 거야. 몇 년 동안 이용하라고. 됐어요? 네. 예. 자, 어려운 거야. 보니까 별거 아니요? 그러면 이거 12번 다 보여. 12번 답 보여요. 12번 답은 뭐요? 2번. 금액은 보는 거야.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토지거래 허가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목적, 이용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1번, 이거 이용 목적이,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계획이, 그죠? 그 다음에 면적 들어가. 맞아요. 그래요. 면적도 들어가요.
당연하지. 그 면적은 우리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요? 180, 200, 660, 100, 90, 250을 기준으로 500, 1000. 그런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안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답은요. 12번 답은 답 뭘 찾냐면 돈 얘기 찾으면 돼. 돈. 됐어요? 그 다음에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허가 대상인 거 아닌 거 찾으래요. 증여 아니야. 왜? 무상이잖아. 그 다음에 2번은, 3번은 건물이라서 아니야. 3번. 건물이라서 토지인데. 그 다음에 5번 상속 뭐야? 공짜. 그 다음에 임차권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다음이니까 답은 뭐요? 유저당이 뭐요? 예, 그 유저당이 그 유가 흐를 유자야. 저당을 바꾸는 거야. 저당을 뭘로? 채무불이행시에 저당권자가 뭘로? 소유권으로 바꾸는 거야. 저당권자가. 그런데 원래 저당권은요, 그 저당권의 실행은 오로지 뭐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경매로만 있잖아. 그러니까 유저당은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무효인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유저당 무효로 본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걸로 보는 게 우리 왜 유저당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저당은 저당권 설정할 적에는 저당권이었는데 돈 못 갚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자가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획득하는 그런 형태. 저당권을 다른 동네로 바꾼다. 그게 유야 유, 흐를 유. 그래서 그걸 유저당이라고 하오.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이야 또 무상이야? 그래요. 단 유저당도요. 단 사회통념에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103조 104조 위반돼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요 유저당하고 그 그러니까 저당권 그 이제 바뀌는 가격하고 저게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103조 104조가 여기에 엄격하게 또 적용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유저당이에요. 유저당도 소유권 이전형이야. 거기요 여러분들 그 허가 그 일 저 밑에요 해설에 반괄호 2번은 필요 없어요. 반괄호 1번만 보세요. 반괄호 2번은요 내가 볼 때 14번 얘기야. 반괄호 2번은 무슨 얘기? 14번 얘기고 이거 반괄호 1번인데 허가 아닌 거 그 무상인 상속 증여 그죠? 유증 그죠? 저당권 전세권 아니야. 근데 허가 대상에 보면 교환, 환매,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 대물 변제 예약, 그 다음에, 유저당, 그 다음 부담부 증여, 민사소송에 의한 그 뭐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한마디로 얘네들은 다 공짜 돈 내. 돈 내는, 소유권 이전되는 돈 내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있죠? 거기서 보면은 뭐요?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나 매도 담보는요, 그거는요, 사실은 성격은 뭐냐면 저당권이죠. 저당권이지만 형태는 뭘 취해? 소유권 이전형을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식적인 것이지만 이게 들어가서 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지상권 설정 유상, 요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허가 대상이더라. 그 다음에 14번. 자, 기준 면적 틀린 거. 자, 상업 지역 얼마? 녹지. 그 다음, 도시 지역 바뀌니까, 도시 지역 바뀌면 250을 기준으로 농지는 얼마? 500. 임야는?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그 다음에 주거 지역. 그래요. 관리 지역이니까 뭐, 나머지란 뜻이겠죠? 250. 그 다음 15번 보세요. 안산입니다. 녹지야. 그러면 얼마요? 예? 녹지지역 100이죠? 예. 근데 지금 250제곱미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답 5번이네요. 100제곱미터야, 기준은. 근데 250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계약해야 한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로 토지를 취득 시 토지 거래 허가 배제된다. 왜? 예? 경매, 토지 거래 허가 배제된다. 유상임대 배제야? 예, 오죽하냐 그랬어요. 경매 나온 토지. 그래요. 지가 상승하고 상관 없어.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증 발급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예, 그 다음. 토지의 협의 취득, 수용, 사용 및 판매에 의한 것. 뭐 이런 것들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어. 배제되더라. 수용입니다. 그 다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어.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틀렸어요.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질 않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죠.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지역 내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 받는 거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제가 잘못돼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4번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야. 그러면 통보하게 되면요. 뭐 협유다. 그런 건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을 땐 네가 사 하는 거라는 거요. 그죠? 그때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해? 일단 답은 그래서 3번이야. 뭘 기준으로 한다? 예,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매수자 지정이 있는 경우 그 매수자는 민간기업은 포함되지 않아. 그죠? 예, 그래서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하고는 요 저기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는 어떤 거요? 별개요. 원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토지거래 저 불허가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 매수 청구. 이 사람한테 하는 거야. 네가 사달라고 여기한테 하는 거야. 근데 얘한테 하는데 얘가 사는 거야? 아니면 지가 사지 않고 남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 대상은 누구요? 주로 공사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뭐 이런 공사들 있잖아. 여기 쪽에. 공사들 또는 시도 직접 또는 시군구 이런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반드시 시군구이지는 않아. 근데 적어도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그래요. 여기다 해. 그러면 그런 데서 사는데 그런 데서 하면 토지거래 허가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원래. 그렇죠. 국가나 뭐 저기에서 지정한 기관들 공사 이런 데서는 토지거래 허가 배제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하고 상관없어. 아예 토지거래 허가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누구한테?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근데 뭐 관할 토지 수용 위험. 어려운 거 나왔네. 공법에서 배우는 거. 난 몰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자이다.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래서 그렇죠. 이건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허가 신청한 사람 중에는 허가 받는 사람들도 있고 선매 대상자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매수 청구하는 것은 아니네요. 누구만? 불허가 처분 받는 사람만이잖아. 그래서 그게 틀린 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요, 그 4번 지문을 보면은요, 왜 이걸 틀리기 쉬우냐면, 나부터도 지금요, 이게 왜 틀렸나 하고서 이제 본 건데, 뭘 전제로 하고 있어?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그죠?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 근데 그 토지 소유자로서 누구 한 사람? 아니, 이거, 불허가 처분 받은 걸 전제로. 예, 허가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해서 틀린 거 없지 않냐, 이렇게 본 거야.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 알아듣어. 왜냐면 여러분도 이게 틀릴 확률이 높잖아. 내가 틀리고 있는데 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맞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자 할 때 우리가 이걸 뭘 전제로 하면, 불허가 처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거 답이 돼. 근데 불허가 처분 받았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허가 처분 받은 자다. 됐어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예, 청구권이다.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은요, 일단 298페이지를 한번 보시오. 298페이지요. 그 맨 끝에 해설을 보세요. 자,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줄 치세요. 방치했대. 방치. 뭐 했어? 방치. 방치하게 됐어. 방치하면은 100분의 10이요. 10%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보세요.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했대. 뭐를 했어? 그땐 7%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을 했대. 뭐 했어? 그땐 뭐요? 5%야. 그리고 애매하면은 7%래. 제대로 안 쓰긴 하는데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7%죠. 고개 드셔. 자, 방치하면 몇 프로? 임대하면? 예? 용도 변경해서 쓰면 돼서요. 다시 한번 18번 넘어갑시다. 자, 1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이거 없어. 그러면 이용의무기간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시는지요? 일단 2년짜리가 뭐였어? 주거, 복지, 대체, 농축. 그래요. 4년짜리가 뭐였어? 네, 그래요. 그런 거 넘어가서 그 기간이 끝났는데 그대로 써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죠. 1번 답이야. 2번, 1년에 한 번씩이다.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방치하면 뭐? 그래요. 임대하면? 그래요. 바꿔서 쓰면?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4번 이행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나? 이행하는 경우. 그죠? 예.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 다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9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뭐 했대? 임대 얘기 나왔네. 그럼 임대니까 뭐야? 예? 그럼 또 헷갈리잖아. 다시요. 방치, 임대, 변경. 됐어요. 네, 기타. 그래요. 좋아요. 네,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일단 답 4번이야. 왜? 똑같으니까. 볼까요? 부과된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1회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줄쳐보세요. 이용의무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부과징수된다. 맞아, 틀려? 그렇죠. 이용의무기간. 2년, 4년, 5년. 떠오르시나요? 네. 예, 그러면 됐어. 예. 근데 이거 외우면 뭐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좋아, 나온다고 합시다. 그때까지 외울 수 있어? 나는 뭘 외울 텐데. 나는 오늘 지나면 잊어버릴 텐데. 여러분들이랑 계속 나랑 계속 대피합시다. 그래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요.
이건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한번 뭔가, 그러니까 나머지 맞는 거야? 예, 나머지 맞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아, 이거 기분 나쁘네요. 이의제기 여기 또 30이지군요. 한 달이 아니고. 예. 요런 게 짜증내요. 어떨 땐 1월이고 어떨 때는 그저 30일이면은 성질 나잖아. 예. 2번이요, 2번. 그 다음, 5번 보세요. 자, 3번이요, 3번. 3번, 방치래. 방치니까 뭐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경경이래. 그러니까 다 어때? 맞죠? 예. 그래요. 그 다음, 21번. 자, 선매 얘기입니다. 예, 옳은 것은 1번 선매자는 선매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의 토지 소유자와 예, 선매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인데요. 여러분들 21번은요. 300페이지 한번 들춰보시오. 아. 예, 300페이지요. 거기요. 선매 통지라고 돼 있죠? 맨 처음에. 그거 지우세요. 처리 기간 15일 맨 처음에 있는 거 있죠? 그거 지우세요. 처리 기간 15일하고 선매 통지 그 부분을 지우라는 거예요. 맨 앞에 거. 그리고 그 15일 뒤에 보면 협의 개시라고 돼 있죠? 그 협의 개시 위에다가 선매 통지 협의 개시 이렇게 같이 붙여 쓰세요. 예. 네. 됐어요? 예, 그거 갖고 한번 볼까요? 예,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국가가 지정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1개월 이내에 뭐 한다? 선매자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 이내? 예, 선매자 지정이 있다는 거죠. 저걸 안 해주고 그러니까 허가 처분을 해주질 않고 뭐 선매자 지정이 있어. 그리고 선매자 지정이 있고 나서요. 그 선매자 지정이 있고 나서 15일 이내에 뭐가 있어? 선매 통지가 있고 그러죠? 그리고 선매에 대한 협의가 여기서부터 개시되어야 돼. 15일 이내에 선매 통지가 있고 그리고 선매 개시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거요. 선매자가 지정된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뭐인 거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그 허가 신청 들어온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있다? 예, 선매자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매자 지정이 있게 되면 그 선매자는, 예, 지정받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매자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선매자 지정을 받고 나서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그 선매 통지를 누구한테 해야 돼? 소유자한테. 소유자한테 선매 통지와 뭐? 그 다음 협의를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협의는 언제까지 끝나야 돼? 아니야. 협의는 언제까지 끝나? 1개월까지 끝나야 돼. 그리고 이때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요.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해야 돼. 누구한테? 그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주는 거야.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요. 뭐냐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몇 개월? 예, 1월의 기간을 준다는 거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뭐가 이루어져? 지정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가 며칠까지? 예,
15일 이내까지 선매 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매를 언제까지 끝나야 돼? 예? 예, 1월까지 여기 선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야 되고, 그리고 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어떻게 한다? 며칠? 1월 이내에 이렇게 협의조서를 갖다 하니까 협의조서 통지라고 해요. 제출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되면 그 뒤에 15일이 필요 없어. 여기서 이미 15일이 어땠어? 여러분들 적어도 하게 되면은 원래 허가 불허가 며칠 내에 해주는 거야. 15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매 이런 문제들도 다 15일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기선 지체 없이 뭐 해준다 이때? 허가 불허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 자, 21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 지정 통지 받고 나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협의가 끝나야 돼. 시작은 얼마까지야? 15일. 예? 15일 이내에 선매 뭐가 있고? 예. 그 통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선매 협의 개시가 있고. 됐어요? 예, 그 다음. 2번. 선매 대상 토지는 허가 신청이 있는 거예요. 공익사업에 있는 토지에 한한다. 일단 이것도 맞아요. 근데 한한다가 틀렸어. 뭐가 틀려? 왜 그러냐면요. 선매 들어온 토지의 이 문제 외에 나머지가 있는데 지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야.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해설의 2번. 예.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 공익사업용 토지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으나 뭐요?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그죠? 그러니까 요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요, 실제로는요, 뭐의 문제야? 과징금. 그죠? 원래, 아니 과징금이 아니라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의 문제죠. 근데 이용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데 국가,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해. 그러면 이 토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상관없이, 그죠? 이게 가능한 토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한한다 그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매 대상이 되어 선매 협의 절차 진행된 후 선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그러면 강제 수용이야? 그 다음에는 허가 불허가 처분이야. 그때는 허가 불허가 처분이야. 며칠 이내? 15일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앞에서 이미 15일이 여기 묻혀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지체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 다음, 4번. 자, 강제 선매 아닌 협의야. 그죠? 근데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 기준. 감정가. 다시요. 여기 봐봐, 여기. 아니, 매수 청구는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그 다음에 선매는? 감정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고. 감정가 기준. 그러니까 틀렸잖아. 자, 다시요. 그 2번은 뭐가 틀렸어? 그렇죠. 뭐도 있어? 지정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도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강제 수용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협의 안 없으면. 허가 불허가 처분이야. 며칠 이내? 15일 이내가 아니니까 여기. 그죠? 지체 없이. 3번. 뭘 기준으로? 됐어요? 뭐? 감정가. 그 다음에 5번. 이거는요, 여러분들 토지거래학에서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뭐야? 매수청구죠. 허가 불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선매 대상 토지, 공익사업에 이용될 토지 같으면 먼저 선매자 정해가지고 얘랑 먼저 협의해.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될 때 비로소 허가 불허가를 해주겠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예, 그 다음 22번이요. 자, 옳은 것은.
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고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선매 협의 하여야 한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야. 선매 협의 시작. 며칠? 15일. 그 다음, 불허가 처분에 해당하는 거야? 허가 불허가 왜 문제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허가 불허가 왜 하기 전에 공익사업에 필요해가지고서 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랑 먼저 해라. 그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예. 그 다음, 3번. 민간단체도 포함돼? 안 돼. 3번 틀렸어. 그래서 틀려. 민간단체 없어, 여기.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협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땐 허가 불허가 처분이야. 그죠? 며칠이냐. 얘가 답이겠네.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요. 근데 혼자 해도 쉬울까, 이게? 다 잊어버릴까? 예. 그 다음, 협매 협의 조서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내주래. 여기, 이거. 시장군수 협의 조서 얘한테 보내주래. 얘가, 지정자가. 며칠? 됐어요. 자, 23번. 답이 뭐요? 23번이요. 그냥 답. 1번. 됐어요? 협의 매수. 그냥 넘어가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뭐 기억나십니까? 포상금 아까? 예, 포상금이요. 일단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 자 아니면 신고 거짓말로 한 사람. 그래요. 거짓말로 한 자 갖다 잃으면 포상금 줘. 얼마 줘? 예? 뭐요? 뭐해? 과태료에 100분의 20 범위 20. 그래요. 범위 아니라니까. 그 다음, 두 개가 더 있어요. 예. 토지거래허가 거짓말.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거. 그 다음, 토지거래허가 받으면 뭐 해야 돼? 토지거래허가는 금액을 보고서 허가해 준다 그랬어? 아니면 이용 목적이라 그랬어? 근데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갖다 잃으면, 그때는 50만원 줘. 얼마죠? 50만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중개사법하고 같아요. 중개사법하고 같습니다. 단 1개월, 2개월. 보상금은 중개사법은요. 어느 날로부터 1개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어느 날로부터? 근데 여기는 2개월이에요. 2개월인데 결정일 아니야. 거기에 보세요. 자, 5번. 5번이 답이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뭐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요? 그게 뭐한 날?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됐어요. 그래서 5번 답이야. 1개월이 아니라 몇 번? 예, 2개월 됐죠? 자, 1번 봅시다. 틀린 거 이제 확인했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뭐 한 자? 거기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라 그랬죠? 예. 그를 할 때에 대해서 신고사건에 대해서 28조 8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줘. 언제 줘?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무슨 신고? 신고 안 한 자? 방조한 자? 이런 거 아니야? 꼬신 자 이런 거 아니야? 신고를 어떻게? 거짓 신고한 자를 뭐 한 자? 신고했어. 근데 그냥 신고하면 안 돼. 증거자료 갖고 해야 돼.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 더럽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부과된 다음에? 예. 네. 그래서 포상금 지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은 얼마라고? 그게 2번이요.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의 금액.
맞아요. 그리고 한도액이 있다 그랬어. 얼마?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허가기간에 적발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그죠? 이행명령 뭐 이런 거 사건에 대해서 있을 때 토상금 지급이야. 됐어요? 그때 얼마야, 금액? 그래요. 그때는 50만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상금 지급은 언제? 예. 접수 신청일. 그죠? 접수된 날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중개사법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 예? 예. 자, 여러분들 거기 301페이지요. 밑에 해설을 한번 보시오. 자, 거기에 보면 19조 2항이 있어요. 일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포상금 지급한대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요. 그죠? 1번은요, 그게 뭐냐면, 거짓 신고야.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 뭐? 거짓 신고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허가 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그 2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거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토지 거래 허가 거짓말로 받고. 그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25조 제1항 제3호죠. 요건 뭐요? 이행, 그죠? 그쪽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년 동안 제대로 이행하고, 4년 동안 이행하고, 그거 있죠? 그거 안 하는 사람들. 요런, 요 세 사람들로서, 1번의 경우는 얼마? 거기에 1번. 100분의 20. 됐어요? 근데 얼마 못 넘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얼마? 됐어요? 그 얘기 한 거요. 그 다음, 유동정부요. 이건 뭐 내가 해야 돼? 뭐 여러분들 했어. 민법 시간에 맨날 보는 거 아니오. 예. 자,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거래 당사자, 상대방이 거래 계약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 요거는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계속 나오는 얘기죠. 예, 협력하지 않은 것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요?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될 망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요. 그거 뭐 맨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죠? 예,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볼까요? 자, 1번.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전제로.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야.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허가 받기 전까지 뭐 있다? 유동적 무효. 그 다음 2번.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없다. 방법이 없어. 왜? 토지거래 허가가 받아야지만이 그게 청구돼야만이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 아니요. 4번. 유동적 무효 상태야.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요. 계약금 반환에 의한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무슨 얘기요? 지금 유동적 무효는 무효 상태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 계약금 준 거 내놔라. 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는 무효야, 유효야? 시험 문제 나오면 유효라고 쓰면 다 맞아. 지문에 무동적 유효에 관련된 건 유효로 보면 다 맞아요. 그 다음 5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 해제되었어. 그러면은 그때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아니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바뀐다? 그래요. 그거고. 2번. 옳은 거.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배액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금에 의한 해제 인정한다 못한다? 한다. 아, 유동적 무효 상태는 유효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 인정해 못해. 아, 민법에 의한 청구 다 되는 거야. 무효가 아니거든. 유효 상태이기 때문에.
자, 1번. 허가 있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의무 없어. 그죠? 예. 그 다음, 갑과 을사의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불가능해. 그 다음,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 지정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효되는 거야. 그 다음,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예. 불허가 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뭐야? 할 수 있지.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틀린 거. 아까 1번에 나왔던 거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그죠? 협력 의무 불이행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되지만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요. 5번 답이고 4번은 맞고. 됐어요? 그다음 4번은 아까 2번에서 나왔네.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서 계약 해지하는 거 유동정부 여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왜? 돼! 왜 안 된대 자꾸? 아이 이거 이쪽 4번 이거 돼. 왜? 유효되니까. 유효인 상태에서 계약이 유효인 상태에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 돼 안 돼? 네. 되잖아. 그래요. 2번 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민법 믿으니까 민법 확실하잖아. 그죠? 예. 그 다음. 자, 이제는요, 다음 주에 끝낼 수 없을까? 예, 다음 주에는 좀 힘들죠? 예. 네, 다음 주에 또 저 만만치 않은 게 들어있잖아. 주임법, 상임법을 여러분들한테 민법 시간에 맡겨도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민법에서 나오는 주임법, 상임법하고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문제하고는 달라. 법리가 달라가지고 시험 문제가 달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민법에다가 맡겨놓을 수가 좀 어려워. 스타일, 시험 문제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거 만만치 않지.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다 끝낸다는 건 힘들 거고, 끝날 때 끝내더라도 저기 할 때. 대신에, 다음 주부터는 뭐 한다고요? 그 요약 강의 좀 합시다. 지금 그걸 안 했더니, 내가, 나부터도 그러잖아. 오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생각도 없이 온 거야. 지금 보니까요. 근데 이거 진도남, 진도나 어떻게 이게 뛸까 못 뛸까 막 그게 고민돼가지고 내가 볼 때 진도 못 나갈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의외로 많아서 문제가 많았지는 않은데 설명할 게 많아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갔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이야기들 한번 뭐뭐 수업했나 한번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외국인 토지 취득 제도에 관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지 거래 허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놈의 토지거래 허가 좀 이쪽 구분해서 보시오. 뭉뚱그려서 토지거래 허가를 보지 말고 뭐? 지정에 관한 거. 지정도 이쪽 또 쪼개서 봐. 여기서부터 어떻게? 요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받고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 뭐가 돼? 허가권자가 되니까 사후 절차가 또 있어. 여기까지 봐. 그래서 요런 지정 절차를 일단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이제 허가 절차를 보는 거야. 그러면 허가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데 허가 불허가 처분만 있어 선매 처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일단 이거 며칠? 15일 기준이야. 그죠? 그러고서 허가 불허가에서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고 불허가에 대해서 무슨 제도? 매수 청구 제도가 있고 선매에 대해서 그죠? 선매 협의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외 문제로 이런 것들 다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보더라 아니면 이용 목적을 보는 거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문제는 5년 기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지만 이용 목적까지 그 기간까지 동일한 건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5년이지만 어떨 땐 2년짜리 듣고 4년짜리 듣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얽히고 설치고 내더라. 우리 그거 틀리지 않고 좀 맞춰보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여기에 저 이행 강제금
그것도 같이 연결됐어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게 과징금 제도, 아니 과징금이 아니라 그게 포상금 제도였어요. 왜 포상금 제도가 대폭 수정됐습니까? 그 포상금 제도는 제가 오늘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은 뭉뚱그려서 봤는지 몰라도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안 했을 때는 뭐요? 아니 거짓말을 했을 때? 예. 포상금을 기준으로, 아니 포상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 입고 나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 여기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거에서는 얼마? 갖다 잃으면? 50만원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 네, 그렇게 바뀌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서 언제 저 포상금 언제 주는 거야? 1월, 2월. 예, 어느 날로부터? 그렇죠. 접수된 날로부터. 그죠. 신청서를 접수받고 나서지. 중개사법은 뭐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포상금이 두 개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의 얘기일 거고. 그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관청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이 줘. 근데 신고관청, 허가관청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야. 다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차이점. 왜? 내가 볼 땐 나올 확률이 개가 높아. 바뀐 게 많거든. 예. 예, 그 다음, 저기, 오늘은, 죄송해요. 같이 자료를 안만 드려도,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아주 깔끔하게 합시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오. 네, 껴안지 마시오. 네, 오늘 더워. 네, 넌 꼭 학교 갈 거야. 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